안녕하세요. 네, 호주에서 왔는데. 네? 어디요? 호주요. 호주요? 대박. 호주에서 진짜. 아, 방송으로. 방송으로 보셨었어요? 네. 오마이티비로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먼저 찍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호주에서 나 오셨다가 오늘 이 행사에도 오신 거군요. 아, 예. 두 분 같이 왔어요. 와, 대박, 대박. 호주에 호주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타우스빌이에요. 캔즈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이렇게 네. 유명한 데는 아니에요. 호주 안 가봤어요. 유명한 데는 아니고 네. 그냥 맨날 TV로 많이 봤어요. 집에마다. 아,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아, 지난주에 왔는데 네.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일단은 그 건강검진 때문에 왔다가 근데 맨날 오기 기대했어요. 그래도 와서 인터뷰는 떠나서 네. 여기서 나 이제 행사를 네. 이제 보고 네. 저는 9.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많이 안 좋았어갖고 9.1학번. 예. 네. 그 분신 전국에 있을 때 세대세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이번에 봤더니 네. 이 촛불 퇴진행동 행사를 9.1학번들이 주도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민주적으로 재밌게 네. 대중적으로 네. 선배 세대들이 하면 좀 빨간 띠 이런 거 있잖아요. 8.7학번 선배들이나 8.9학번 선배들 무섭죠. 좀. 근데 이제 9.1학번 세대로 내려가니까 네. 굉장히 대중적인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예. 그때는 아니, 자부심 그 세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90년대 아니 그때 네. 많이 무서웠죠. 솔직히 집에 나가기가 지금은 되게 좋아졌다고 시위 지금 방송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소감이 솔직히 되게 좀 저는 호해에서 한 14년 살았는데 옛날에는 좀 한동안 몇 년 전까지 해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렇게 변하려는 노력이 없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개인주의적인 성향만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촛불 집회 보면서 가능성을 정말 많이 봤고요. 네. 우리나라는 위만 바뀌면 국민들이 네. 정말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네. 이 나라 아우 지긋지긋해 해서 떠났던 분들 네. 이번 촛불 보면서 감격해서 돌아오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애들이랑 같이 덴마크였나 스웨덴인가 네. 어디 사시던 분이 오셨잖아요. 아, 예, 예. 네. 네덜란드. 예. 아니 따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저희 딸들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아, 그러세요? 저 워킹 갔다가 한 2년 동안. 아, 같이 계시고. 예, 예. 아, 그렇군요. 호주의 교민 사회에서도 혹시 촛불 집회나 이런 거를 조직해서 하고 계세요? 저희 지역은 일단 좀 작아서 힘들지만 브리스번이나 시드니나 이런 쪽은 많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예. 독일 교민들이 막 뻗치기 해가지고 독일 유학생들하고 교민들이 해가지고 네, 현장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특검이 와라 봐 이제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호주에 있는 교민들도 이번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걸 좀 어떻게 보든가요? 지금 뭐 저희 아이 엄마 저희는 썬메탈이라고 네. 거기에 한국 그 주재민들이 많은 그 있고 제 아시는 분이 거기서 꽤 높은 직업에 계시고 네. 지역이 다 TK 지역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셨다고 이번에 너무 실망을 하셔서 네. 그쪽 분들도 많이 바뀌셨고 빨리 퇴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 230만 명이나 모이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호주 언론에도 네. 나와요? 여기는 학교 다니니까. 전 학교 다니는 호주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해요? 아 처음에는 와우 막 해요 와우 막 아니요 처음엔 집회가 나왔던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뉴스들이 이게 정말 실제로 맞냐고 세월호랑 이제 연관되면서 계속 나온 게 맞냐고 근데 지금은 촛불 집회 보고 대단하다고 제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네, 지금,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참. 지금 되게 자랑스럽고 제가 신기하네요.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네. 그 저 어딥니까 칠레 외교관 문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외교관들 호주에도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 호주는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고요. 네.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제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호주는 딱 두 정당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노동당하고 공화당이 하고 네. 리버럴하고 레이버가 하고 네,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둘이 많이 안 좋긴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요구라든가 정책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단합을 해서 그 정책을 실현을 시킨다는 거. 한국에 있다가 보면은 정당이 갈라져 있으면 도대체 사드 문제든 뭐든 문제든 외국에서 볼 때 이게 결국 과연 어디가 옳은 건지 안 한 게 옳은 건지 한 게 옳은 건지를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 정당적 입장에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옳은 건가 안 옳은가를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이 제일 아쉬웠고요. 그리고 항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당 쪽이나 야당 쪽에서 같이 화합을 해서 그걸 고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당이 너무 지금 새누리당은 솔직히 봤을 때 정말 답답해요. 이게 네.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어느 나라에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후진국에나 있을 만한 일이고 네. 선진국을 이렇게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후진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변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이거는 바뀌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로 있잖아요. 방송인. 네. 그 어디... 그 어느 나라에서 왔죠? 갑자기 제가 생각해 외국에서 유럽에서 살던 따루라고 왜 막걸리 집하는 아가씨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이 그랬어요. 새누리당 같은 정당이 그 나라에도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뭐 물론 우익 정당 아무리 우파 정당이어도 새누리당 같은 정당은 네,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네. 거짓말을 하거나 네. 우겨대거나 하지 않죠. 네. 정책 자체는 국민들을 위하는 거고 네. 공무원들 굉장히 나름 호주도 폴리티션은 라이어라고 하고 싫어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부정부패가 발견이 됐고 부득이 배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100조차도 환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달러도 환수하는데 네. 지금 뭐 저희 뭐 10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특검이 이번에 역사적 네. 의무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호주에서 오신 네. 네, 우리 교민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글로벌하네요. 중국에서 오시고 호주에서 오시고 네. 오마이 TV가 글로벌하게 네. 오늘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그러니까, 같아요. 예. 네.